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열심히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얻지 못해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생을 목회하다가 원로로 물러앉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수많은 예배 자리에 앉았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예배 몇 번이나 드렸을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엄청나게 긴 세월을 신앙생활 해온다고 하면서 예배를 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에 걸맞게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속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에바다, 열려라,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에바다, 이것은 바로 우리말로 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는 입도 열려야 하고 귀도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이 어눌하고 귀가 닫혀 있는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이 다 상실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 먹고 어눌한 사람,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 먹은 사람에게, 말 못하는 사람에게 평생 소원이 뭘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아니면 예쁜 옷? 아닙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이 여리고성 앞을 지나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 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권력 달라고 불쌍히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이 어느라고 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원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소원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힘들고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 고향에 마을에서 최고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를 나올 만큼, 그 옛날에 고등학교면 지금 대학교보다 더 센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의 큰아들이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는 술만 먹으면 동네 사람들 메꿇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랬어요. 지금이야 뭐 보상이라도 배상이라도 받겠지만 그 시절은요, 빼기면 그만이에요. 어디 맞은 놈이 억울하지 소용없었어요. 제 어릴 때는. 그래서 술이 깬 뒤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 꼭 자기 욕하는 것 같고 자기 말하는 것 같아서 막 확 치밀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고 메꿇고 심히 장사였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인지, 한 맺힌 일인지 몰라요. 지금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이를 고쳐줍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알아들어야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방에서 모든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은 그를 보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도 아침부터 9시 30분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심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난리인데 집사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봉사부서는 뭔가요? 그랬더니 아, 제가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찬양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지난주에 처음 들어왔으면서 뭘 그렇게 또. 그래서 아니야, 지난주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변함없는 삶, 진보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다고. 이처럼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감정과 형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의 정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의 귀에 손을 놓고 입을 벌리고 혀를 손을 대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환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한테 맡기세요. 그 권사님이 3부에 오시겠지만 보고서를 들었어요. 필리핀의 기념교회에 헌금을 드린 뒤에 자식들이 복을 받는데 사위인지 딸인지 구청장으로 승진하고 또 다른 뭐 누군지 또 승진을 하고 그리고 손주들도 공무원으로서 다 승진하고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과 딸 이름으로 교회 하나를 더 헌신하고 싶다고 목사님 만나서 말씀드릴 거라고.
80이 훌쩍 넘은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러시아 불탄교회 얘기할 때 제가 그거 하겠다고 이러셔서 아유 자제시켜줘 그만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할 거라고요. 그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지난번에 한 것도 아직도 시행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높은 자리로 승진 승급하고 막 그랬다. 자세한 건 내가 이따 핸드폰에 왔던 거 다시 보고 3부 때는 정확히 말해줘야 되거든. 하여튼 최소한 구청장이었어. 구청장. 또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고 막. 모든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이 오느라고 귀먹은 사람 예수님 못 만났으면 해결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해결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신방하고 오면서 이 저쪽 코롱 하늘채에서 넘어오면서 거기 어떤 침례교를 보고 그랬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오늘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개척하고 5년 만에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바로 요 넘어 곡반정동 거기에 시골이었어요. 땅이 330평짜리 나왔다고 해서 평당 90만 원 사기로 했는데 땅 주인이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계속 올려요. 120만 원까지 5기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부동산이 여기 인광사거리의 평강교회 옆에 유한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었어요. 지금부터 32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부동산에서 또 소개를 했어요. 요 온수골 지금 개발됐습니다만 거기에 배밭이 있는데 570평짜리를 팔으려고 내놨으니 그걸 사라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시골교회로서 몇십 년 된 반정성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길자에 그만한 농루길 하나 놓고 칠보단 기도원에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로 내려와서 주일날 여러분 나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다 조금이라도 짓습니다. 그러고 뜻을 돌이켰어요. 왜? 우리가 빚에 빚을 져도 그 교회보다는 크게 질 거거든. 그러면 거기 있던 교회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교회가 지금 온수골 옆에 동수원 성결교회야. 그런데 그 자리에 결국 다른 교회가 사서 샌드위치 패널로 더 크게 짓고 왔었어요. 그 교회가 보상받은 게 지금 저쪽에 또랑가에 있는 소망교회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영광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는데 겸손히 감사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때 최고의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연 말하면 이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영광을 저는 내 지나오면서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핸드링해서 내 계획은 여기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쪽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 목회의 여정을 이끌어서 오늘의 여기 왔다고 신방하는 교역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히 어눌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에바다
열려라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도단성을 멸해야 되는데 그 도단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승천하려고 할 때 졸랑졸랑졸랑 그냥 밀착해도 쫓아다니면서 야 좀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아닙니다. 선생님의 능력 갑절의 능력 내가 받기 전에는 절대 안 떠남 안 놔줍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제 엘리사는 하늘로 들림받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바톤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한날 그에게 사환이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세상에 저 밖에 좀 보세요. 새벽에 아람의 그 병거들 군대 그냥 이 도단성을 뺑뺑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야야야야 소란 피우지 말아라.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아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현실을 보라고요. 현실 현실이 이 도단성이 뺑뺑 지금 겹겹이 쌓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청년의 눈이 열려요. 보니까 하늘에 불병과 불말들이 촥 막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믿음 있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었지만 그의 종 게하시는 영안이 닫혀서 못 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안이 열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영안이 에바다 열려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당돌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에바다 열려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열리고 직업이 열리고 교회 부흥이 열리고 전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말은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의 귀가 멀어 있으면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귀 먹은 거 말 못하는 거 고침받은
이 환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리 합니다. 너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 그런데 너무 좋아 죽겠는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귀 먹은 거 고쳐줬고 예수님이 나의 말 못하는 거 고쳐줬다고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여기 맨 끝절에 보십시오. 30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들도 같이 떠들어. 같이 떠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조용히 있으라고 해도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막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막 떠들어. 막 떠들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머리로 믿던 신앙 여기서 발전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가슴. 머리로 가진 신앙은 냉랭해요. 그런데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찬양대를 해도 그냥 예사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좋아가지고 막 그냥 쭉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어떤 아이를 가르쳐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가슴이 뜨거운 거 주체를 못하는 거야.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가슴이 식어서 냉랭하면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썩은 동태눈같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말씀으로 뜨거워지세요. 오죽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차가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서 남보다 앞서게 되고 불행을 극복해서 행복하게 되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성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이에요. 성공은 열심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 저술가 데일 카네기는 열심 있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대를 해도 열심히, 안내를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열심히, 예배를 해도 열심히, 사업을 해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도 열심히,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맥도날드를 창업한 크룩 사장은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열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좋은 학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열심히,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한 그 상식과 지식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가슴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보면 잘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열심히 하나는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열정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오면서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그냥 흔들어다가 흐느적흐느적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 충청도 사투리 매가리가 없어. 박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의도 없고 그냥
시들부들. 이런 인간 얼마나 속 터지는 인간입니까? 뭐가 절도가 있고 방역도 있고 이래야지 시들부들 해가지고. 어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번 봐봐요. 이 꼬라지가 좋습니까? 이 꼬라지가 좋습니까? 응? 당연히 후자지. 냉소주의와 적당주의에 빠져서 직장생활도 적당히 교회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이게 문제옵시다. 적당히 목사님 모든 게 다 적당해야 되거든요. 또 뭐 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예배 주일날 한번 코빼기 보이는 거 그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꾸 연애하는 사람들 그냥 한번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러고 싶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 사람이 칼빌딩에 근무했는데 선박회사에 하여튼 거기까지 맥없이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전화하고 좀 출근, 퇴근이 늦대요. 하,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바빠 시간이 없어서 복무자다고 한강변 갔더니 나중에 12시 넘어 나오는데 매복하던 경찰한테 잡혔어. 그 경찰 알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뭐가 썸씽 일으키고 온 줄 알 거야. 전혀 그게 아닌데 그냥 차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거기가 우범지대래. 그래서 나 범죄 안 했다고, 나 화평교회 전도사라고, 그래도 파출소까지 가야 된대. 아니 확인해보라고, 전화해보라고, 나 전도사라고. 그 교회도 봉우사자 화평교회 이름은 붙여놨어 거기다가. 아 내가 이놈들이 오해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존심 상하고 하나님께 송구한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청춘 남녀가 저 한강변에 가서 무슨 짓거리 하고 나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 생각하고. 그래 파출소까지 가서 신원 확인 다 하고 그러고 풀려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귀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 자꾸 보고 싶어. 어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삐쭉 왔다 가고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런데 적당주의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한다는 이게 바로 냉소주의 적당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하는 게으름 때문에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랍니까?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고 뭔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이 나고 뭔가 기분이 좋고 이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그런 아무 감각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이거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될 텐데 어쩌실랍니까? 이거 참 나 여러분 뭐 딱 해요. 저렇게 어떻게 저거 믿나. 우리 속담에 곡식 될 건 떡잎부터 보면 알고 사람 될 건 어려서부터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참 목사 될 인간이라 그런지 떡잎부터 달랐어.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갈 때도 일주일에 세 번 가는 건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맥없이 또 가고 그리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도 자꾸 가도 좋아. 그러다 내가 낚인 거 아니야?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그래 낚인 거야. 보니까 싹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 목사님이 저 유교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당신 사위로 다 예정하셨대. 침례교 목사님이 무슨 예정론을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낚인 거야. 서성자 여사 당신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그분들이 나를 낚는 바람에 나 같은 신랑 만나서 저렇게 영광 받고 있지. 속으로 재벌은 나왔다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 어떻게 해야 돼? 적당주의를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적당주의에서 절대 출세 못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적당주의 절대 사업에 성공 못해요. 거기에 올인하고 미쳐야 돼요. 미쳐야 빠져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 네가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처럼 당신들도 좀 미쳤으면 좋겠다고.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 미칩시다. 그래서 이 미친 놈들은 미친 놈끼리 좋아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 만난 거 봐요. 서로 좋다고 기적하고 우리가 볼 때는 또라이인데 자기들은 그냥 아주 좋다고 미쳐가지고 그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끼리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하는 게으름 때문에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감당치 못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가슴에 열정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불가능해도 도전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목사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반열에 세워주잖아요. 지금도 사방에서 이름 빌려달라, 뭐 책임 맡아달라, 난리야 난리. 유만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꼭 주님 만나셔서 잃어버린 열정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귀가 멍멍하고 막혀있고 아직도 입이 어눌하여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